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행을 하면서 사는 거지. 내가 누구한테 원망하면서 왜 안 했다고 그렇게 안 해요. 하루하루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. 아, 지금까지는 농작물에서 소득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로니아 주문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바쁘게 움직였고 갈수록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내려가서 아로니아랑 보리쌀하고 아로니아하고 계속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아로니아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바쁘답니다. 저는 여러분 앞에서 오늘 아침 겸 점심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 더위에 부디 방법이 없잖아요. 이 더위가 왔는데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. 하늘을 원망하겠어요. 땅을 원망하겠어요. 국가 원수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겠어요. 우리 회사의 사장을 원망하겠어요.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계인 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아무것도 원망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더위를 그냥 바라보고 즐기세요.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. 저도 더우면요 계곡에 쫙 내려오고요. 또 추워지면 방에 또 들어가서 좀 쉬고요. 그렇게 그냥 각자 지혜롭게 그 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뭐 아니 유튜브 이거 다음인가에 뉴스로 보니까 그거 나오대요. 뭐 커피도 잘 안 시켜 먹으면서 뭐 커피 좀 같은 데 앉아가지고 더위 피하는 사람들 많다고 나오대요.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다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것도 난 뭘 할 게 없잖아요. 그죠? 뭐 주인장이 뭐 싫어도 뭐 어쩌겠어요. 덥다고 그러는 것을 더워서 뭐 오는 사람들 그래 손님이 다른 사람이 오면은 뭐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노는 척 해줘야 안 되겠어요. 이렇게 더울 때야. 저는 아까 저기 와서 닭장에 가보니까 우리 아는 분은 닭 8마리인가 그 집도 있었는데 다 죽었더라고요, 더위에. 근데 우리 닭들은 아직 다 건강해요. 건강하고 점심시간에 항상 제가 보살피러 가죠. 요런 자식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요즘은 육아 있잖아요. 육아를 누가 이제 한 박스 준 게 있는데 그거를 냉동칸에 넣었다가 아삭아삭하잖아요. 시원하게 가지고 그 사과 저 수박 껍질 그것도 시원하게 해서 한 번씩 주고 육아 또 이렇게 해서 주고 또 우리 강아지들은 물따라에 갖다 놓고 호수도 대놓고 거 가서 저것도 목욕하라고 물대에다가 물 받아주고 그러는데 강아지들이야 그래도 IQ가 있어갖고 똑똑해갖고 지 딱 굴파가지고 바닥에 딱 대눕히고 있거든요. 가들은 안 시켜도 방법이 다 있어요. 닭들은 IQ가 개만큼 못해요. 그놈들은 무디니까 못하니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개입을 해야죠.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주고. 근데 우리 닭이 또 이 더위에 또 알을 품더라고요. 뼈말이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번에 어떤 놈이 물어갔는지 물어간 거 파묻어 놓은 것조차도 다른 놈들이 구멍 파가지고 갖고 갔더라고요. 다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이치인 걸 뭐 그걸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여러분 많이 덥죠? 다 똑같이 더운 거예요. 더운 거니까 지혜롭게 막 덥다고 하면은 더 덥고 더 힘이 드시니까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더울 때는
휴가도 가셔서 뭐 땡볕에 어디 바닷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늘막에서 잘 이렇게 더위를 지혜롭게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남은 기간 20일 정도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. 20일은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20일간 그 20일 안에 입추가 와요. 입추가 가을이 오거든요.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요 거짓말 같아요. 벌써 아침 저녁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20일만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. 힘들었습니다. 자주자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. 이제 조금 저 바쁜 거 좀 풀리고 나면 저도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저희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